안녕하세요. 네, 쉬셨어요? 문제 풀고? 안 쉬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문제 풀고 쉬셨냐고? 안 쉬었어요? 그냥 나갈까? 쉬었다 갈까요? 한 시간 동안 나가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체력이? 네, 보도록 하자, 그러면. 문제가 좀 쉽던데. 41번입니다. 2회차에 다음은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소관청이라 함은 국가기관장으로서 시장, 그 다음에 구를 둔 시의 경우는 구청장, 군수를 말한다. 소관청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는데 지적업상 이 소관청이라 함은 국가로서 소관청인 거지 지자체가 아닙니다. 지적사무는 국가사무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국가기관 맞는 말로 인정하고요. 두 번째, 등록 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 세 번째, 토지 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과정을 말한다 해서 토지 이동은 세 가지예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지적순양 수행자라 함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적순양업을 등록한 지적순양업자를 말한다. 틀린 말인데 측량업자의 경우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이지 국장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2회차에 지금 측량업 등록 어디 한다고요? 시도지사입니다. 국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5번이 지적확정 측량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에 따른 토지표시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맞는 말이고 틀린 건 4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42번의 경우는 다음은 지적측량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소관청은 토지의 분할, 등록, 전환 등의 경우에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두 개 외우셔야 되죠. 합병하고 지목변경은 측량하지 않으니까 신규 등록이나 분할은 당연히 측량할 것이고 등록전환도 측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순량을 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소관청에 지적순량을 의뢰한다. 이 틀린 말인데 측량 의뢰는 소관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측량 수행자의 측량을 의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의뢰하라고요? 지적순량 수행자이지 소관청이 아니에요. 이번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순량은 측량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측량기간은 며칠인가요? 5일. 검사기간은 4일이고 기간을 외우셔야 됩니다. 측량 과정의 경우는 이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들이 측량을 의뢰하는데 의뢰할 당시에는 의뢰서로 의뢰하게 되고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 의뢰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근데 단 의뢰할 걸 의뢰 안 해서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하는 건 소관청이고 원칙 의뢰는 수행자가 하는 것이며 의뢰받은 수행자들은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소관청에게 제출하고 측량 들어가는 것이 절차입니다. 이제 계획서를 통해서 측량 들어가는데 암기할 사항은 측량 기간 며칠 동안 측량하시고 5일이고 이제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이 측량은 어떤 측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초 측량, 세부 측량. 네, 세부 측량이죠. 그 다음에 세부 측량은 측량 기간이 5일, 검사 기간 4일이고,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뭐라고 불러요?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 측량이 대상 13개가 있다가 그 중에 기초 측량 하나가 있고 나머지 12개가 세부 측량입니다. 기준점이 이제 설치한다거나 또는 검사할 때 그럼 측량하는 기한도 있고 검사하는 기한도 있는데 기준점이 15점 이하의 경우는 4일을 주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는 것이 기간입니다. 요거 외우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요거와 다르게 당사자가 합의나 계약을 통해 측량하는 경우는 전체 측량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 4분의 1은 검사 의견을 본다 해서 이 기간을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측량을 했을 경우 나온 성과가 나오게 되면 성과에 대해서 검사가 들어가는데, 측량 검사권자의 경우는 원칙은 시도지사나 또는 지적소 원청 검사 받는 것이 검사권자가 될 것이고, 예외적으로 검사 안 받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경계, 복원, 측량하고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 검사 받지 않습니다. 두 개 검사 받지 않는 측량, 요 두 개 빼고, 이제 검사가 끝나게 되면 검사 받은 성과도가 수행자에 나왔다가 수행자가 다시 의뢰인들에게 성과도를 교부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련의 과정인데, 내는 것은 주로 이 측량 기간하고 검사 안 맞는 거 몇 개 있습니까? 이거 잘 물어보니까 중에 기본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5일 내 측량 실시한다 맞는 말이 되고, 우리 측량 들어가는 날이에요. 계획서 내고서, 계획서 내고 다음 날로 측량 들어가잖아요. 예. 네. 네. 의뢰받은 날이 아니죠. 이 질문이 약간 빈약하게 돼서 그런데, 그냥 5일 이내, 그냥 5일로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그냥. 측량 기간은. 예, 네, 측량 기간이. 그 의뢰받은 날로부터 잘못된 말이에요. 그냥 요 기간만 따지자 그런 거예요. 5일로. 문제가 지금 좀 지엽적인 질문이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측량 검사하여 그 결과를 측량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이제 실시한 측량 성과에 대해서 검사가 끝나게 되면 이 측량 성과도가 소관청에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행자에게 왔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절차로 해서 성과가 교부되는 것이므로 이제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 의뢰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측량할 때는 소유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직접 측량하는 걸 보게 하고 측량을 해요.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왜 측량 언제 했냐고 막 따지고 들어오면 정신없으니까 나중에 항상 부릅니다. 소유자 불러서 측량하는 걸 구경시켜주고서 그리고 측량에 들어갑니다. 맞고, 어쨌든 아주 빈약하지만 답을 2번으로 체크하자고요. 근데 43번의 경우는 다음은 토지 등록 시 지목의 결정에 관한 연결이다. 옳지 못한 연결은 1번이 저수지, 호수, 양호장 등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틀렸죠? 저수지하고 호수까지는 양호장이 되겠지만, 유지가 되겠지만 양호장은 별도의 지목, 양호장이 존재하니까 1번은 틀린 말이고, 2번의 경우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춘 운동시설로서의 체육관, 스키장, 골프장 등의 부지는 체육용지이다. 맞는 말인데, 단서조항에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등은 체육용지가 아닌데 여긴 뭐가 나왔느냐? 영속성을 갖췄다고 나와있죠. 갖췄기 때문에 지목은 체육용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소시설의 부지는 수용지이다. 맞고, 그 다음에 교회, 사찰, 향교 등의 부지는 종교용지이다. 맞고요. 약수터, 온천 등의 부지는 광천지이다. 맞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양어장은 별도의 지목, 양어장이에요. 유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4번의 경우 다음은 지적 측량에 의하여 실제 측정된 면적이 248.2502, 그럼 248.2502가 나온 경우에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토지의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결정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하니까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0.1까지 가죠? 0점을 잘라서 그럼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 초과인가요? 미만인가요? 네? 여기 뒤에 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더 크죠? 초과했으니까 올라가서 248.3이 답이에요. 이런 문제 서비스 문제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5번 다음은 토지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새로이 토지가 조성된 경우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60일에 신청 의무 규정 맞고요. 두 번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맞고요. 토지가 용도가 바뀌든 건물 용도가 바뀌든 지목은 바뀜으로 60일 내에 해야 한다. 맞고. 세 번째, 일필지 일부에 대하여 용도가 달라진 경우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과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분할의 경우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되 하나만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필지 일부에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60일 내에 분할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분할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용도 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을 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맨날 말로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합병은 원칙에 신청 의무가 있다고 배우셨나요? 없다고 배우셨나요? 합병은 원칙에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로 의해서 하는 경우는 합병은 신청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 토지에 해당되는 지목 공공용 토지 지목이 11개가 정해져 있는데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만 60일 내에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두 개를 제외한 필요한 경우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이 지목 11개 어떻게 외우시라고 배웠었느냐. 과거에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제방이 있고 국어가 있고 유지하고 수도용지하고 학교용지하고 철도용지하고 여기까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다가 세 개를 더하시라고 했죠. 공원하고 공장용지하고 체육용지에서 총 11개에 해당하는 지목일 경우 60일 내 신청한 의무가 따라오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또 태클 것이더라고. 어? 도로 하천은 이렇게 하천은 하가 아닌 천인데 왜 하라고 가르치냐 그러더라고. 또 지금 지목 배우는 거 아니라 여덟 지목 종류 이거 11개에 해당하는 지목만 외우라고 알려드린 거지 하천은 천이라고 안 써도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목 외우라고 써둔 것 뿐이지 하천은 하를 따는 게 아니에요. 천을 따는데 지목 요로 써놓은 거니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체육용지까지 해서 요 경우만 의무가 있는 거지 필요한 경우는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4번은 잘못됐고요. 5번이 바다로 된 토지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는 9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맞았네요. 90일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건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그 기재방법을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토지의 소재는 리동 단위까지 행정구역을 기재한다. 대전 같은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동까지가 소재가 되고요. 지목은 정식 명칭을 사용하여 기재한다. 지목은 나오는 장부는 몇 개 나온다고 배웠나요? 지목이 나오는 장부는 네 개 나오죠.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 나오는데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이고 지적도 임야도의 경우는 부호로 기재합니다. 부호로 기재 원칙은 머리 글자가 원칙이 돼 참을 짜다는 경우가 네 개 있다고 배웠죠. 하천하고 유원지하고 공장용지하고 주차장까지는 참을자를 단다. 이렇게 네 가지 떠올라야 됩니다. 세 번째 면적은 척권법을 사용하여 평으로 기재한다. 틀렸죠? 척권법 사용하는 건 75년까지고 75년 이후로 미터법을 쓰게 됩니다. 척권법이 평이란 말 쓰는 것이고 75년부터 미터법을 시행하는데 길이는 뭘로 표시하고요? 길이는 미터, 면적은 제곱미터, 부피는 세제곱미터죠. 그 미터법을 시행한 나라가 어딜까요? 젊은 애 시행한 나라가 찍으세요. 뭐 하나 나오고 걸리 맞겠지 뭐. 영국 아니에요. 미국 아니에요. 일본 아니에요. 찍어봐요. 아는 나라가 하나 걸리게 돼 있으니까. 자 아리송한 나라가 있죠. 왜 아리송한 나라. 아, 이 차이 대화가 안 되네. 아리송, 알송, 달총한 나라 있잖아요. 미치겠다. 프랑스 알송, 달총하다고 안 그래요? 아, 너무 어려웠나? 프랑스가 제문을 시작을 했어요. 미터법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써도 돼요. 그냥 상식으로. 미터법 시행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제문을 시행을 합니다. 그게 전 세계 다 퍼져갔었는데 근데 미국 애들은 안 쓰죠 이거 잘.
미터 잘 안 쓰잖아요. 걔는 마일이라는 말 쓰잖아요. 500 마일 노래도 있잖아요. 팝송에 500 마일 마일이라는 말만 있어요. 또 걔네들은 또 1리터 2리터 2리터 잘 안 쓰고 갤런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걔네는 지네 나름대로 또 야드라는 말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걔네들은 지네 나름대로 차트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미터법은 전 세계로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애들만 주로 미터 잘 안 쓰고 야드 또는 마일 그다음에 갤런 이런 걸 많이 쓰는 게 그 미국 애들인데 어쨌든 간에 면적은 75년부터 미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75년도 획기적인 해요. 우리나라가 미터법 사용했고 그 다음에 한문을 다 쓰지 말자 하고서 한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5년 이전까지는 전부 다 123도 5689910 그 다음 모든 주소지 전부 다 한문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요걸 이제 한글로 싹 다 바꾸기 시작한 연도가 75년도고 또 우리 장부 중에서 경계점 잡혀 등록부가 있죠. 거기 만들어진 연도 75년도예요. 그 연도가 획기적인 해여서 지자권 2차 개정이라는 말 쓰는데 그때 모든 게 대부분 다 틀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맞고요. 집번은 이마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는 산자를 먼저 표기한다 해서 맞는 말이고 3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47번 다음은 집번의 부여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시 집번은 인재 없이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인재 없이 본본의 부본이 원칙 맞고요. 두 번째 집번은 북서 기본법에 의하여 집번 부여 지역에 북서 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는 것 맞고요. 세 번째 면적이 넓거나 여러 필지 토지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그 집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본에 이어서 본본으로 부여한다. 틀린 말인데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등록 전환 시에 집번 부여는 원칙대로 어떻게 부여하느냐 금방 읽어본 것처럼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의 경우는 원칙은 이 대상 토지와 인접한 토지가 있게 되면 인접지 본본에 부본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기 원칙이 반면에 예외 규정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 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세 가지 있다고 배웠는데 하나는 대상 토지가 제일 마지막 집번 최종 집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는 그 다음 집번 부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부본이 불합리할 당시에는 본본만 부여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여러 필지로 가는 경우에도 본본만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최종 본본 다음 번호부터 본본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규정하는 것이 예외 규정인데 여기 면적이 넓다는 말이 나오나요? 있다 이런 말 없죠? 이거 옛날에 이게 90년대까지 2000년 초까지 있었지만 2002년도가 그때 개정되면서 없어집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면적이 넓다는 말은 없으니까 여러 필지까지만 대상이 되어서 잘못된 말입니다. 옛날에 2002년 전이니까 전까지는 그때 개정된 부분인데 그때는 면적이 넓다거나 여러 필지에 이렇게 단서가 붙어있다가 면적이 넓다고는 없어졌어요. 여러 필지만 남아있으니까 넓은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필지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에 집번은 본본을 기준으로 선순위 것으로 부여한다. 맞고요. 5번에 분할에 따른 집번은 한 필지는 종전 집번을 사용하나 나머지는 부본이 붙은 복식 집번으로 새로 부여한다. 말을 좀 많이 비틀어놨죠. 어떻게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는 옛날 집번 그대로 주고 나머지는 본본의 최종 부본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주니까 부번 번호를 복식 집번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바꿔서 붙여놨습니다. 틀린 건 3번이 정확하게 틀렸고요. 넘어가서 48번 현행 지적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현행 지적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지적을 사용한다. 발전 과정상에서는 세지적이 있고 법지적이 있고 경제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법지적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도회지적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수치지적을 사용한다. 도회지적이 해당하는 장부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치지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운영하는데 경계점 옆에 등록구 시행지역은 전국토의 현재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 지역만 등록하니까 맞고요. 세 번째, 지적 국정주의에 따라 토지 표시는 국가기관으로서 소관청이 결정한다. 이것도 좀 빈약한 질문인데 원래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결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목,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한다. 최초 등록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고? 국장에게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가 토지 이동을 통해서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소유자가 신청하게 되고 신청받은 소관청이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약간 빈약합니다. 지문이. 알고 가자고요. 우리끼리. 최초는 누가 등록하는 것이고 국장이고 그 이유는 소관청에 이렇게 기억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표시는 실질적 심사주의에 따라 반드시 측량 검사 후에 등록한다. 측량을 실시하지만 검사 다 받는 건 아니다. 두 개가 안 받는 게 있는데 몇 개 있어요? 두 개. 측량한 경우 반드시 모든 측량 다 검사하는 건 아니니까 두 개는 검사 받지 않을 것이고 또 측량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4번은 완벽히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표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는 지적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맞고요. 틀린 것은 3번은 빈약하고 4번은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본고사 가서 이렇게 엇갈리는 질문 나오면은 확실한 거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리버리 찍었다 나중에 이해 안 받아줘요. 그 다음에 49번. 왜냐하면은 나올 때 가장 틀린 걸 잘 물어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틀린 것은 조금 틀려도 틀린 건데 가장 틀린 게 답이 되니까 가장 틀린 게 나오게 되면 완벽히 틀린 거 잡아내셔야 답이 되니까 이거 틀렸는데 그럼 나도 이의제긴 해요 하는데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거는 주제 측이 논거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틀린 거 잡아내시면 됩니다. 49번 이거 서비스 문제죠. 다음 중 지적법상 지적 측량을 하이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1번의 답이죠. 두 필지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고자 할 때 측량할 필요가 없고 1필지를 수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 측량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 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게 되고 4번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이 들어갈 것이고 5번에 지적 측량 기준점 표속 또는 표지를 설치할 때는 이때는 무슨 측량할까요? 예, 기초 측량으로 들어가다 보니 여기에 기준점 설치할 때 요거 하나가 무슨 측량이고 기초 측량이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다가 세부 측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번 다음 중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제 승인 떨어지게 되면 지체 없이 공고가 들어가는데 공고는 몇 글자예요? 두 글자니까 20일 이상 공고하신다. 맞고요. 두 번째 소관청은 축척 변경 측량 전과 후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맞고요. 세 번째 청산금 산정 시 토지가격은 청산금 산정을 기준으로 소관청이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이 틀린 말이죠. 청산금은 누가 결정한다고 배우셨나요? 청산금은 축척변경위원회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시점은 언제 보고 따지느냐? 시점은 축척변경 시행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따져나가는 겁니다. 산정 기준이 아니라 시행공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소관청 입장에서는 필지별로 토지의 가격을 전부 다 조사해서 조사한 내역을 축척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해주게 되면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축변경 권한이에요. 이때 방법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지번별 조수의 증가나 감소한 면적에다가 필지별로 1제곱미터당 가격 곱하게 되면은 나오는 것이 청산금을 산정하게 되고 청산금 결정이 된 경우는 이 청산금에 대해서 징수와 지급하는 것은 소관청이 징수와 지급하다 보니 여기서 문제가 잘 나와요. 소관청 입장에서 청산금 산정이 된 경우에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가 들어갑니다. 이 공고는 며칠 이상 공고하셔야 돼요? 예, 15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열람하는 것이 의무기관이며
공구가 있게 되면 공관으로부터 다시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공관으로부터 20일 안에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하시오. 납부 고지나 수령 통지가 들어갑니다. 납부 고지 받은 자의 경우는 낼 당시에는 3개월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받을 때는 6개월에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내고 만원 씩 다르다 보니 차액 발생할 이 차액을 누가 처리하시고 어디? 누가 처리하더라? 소관청 그럼 틀려요. 소관청이랑 지자체랑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기 지자체가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관청이란 말이 나와서 다시 되물어본 거예요. 소관청의 개념은 국가기관으로 소관청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여기 청산금 처리는 지자체 처리하는 거예요. 국가로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와 소관청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정은 소관청이란 말이 안 나오고 지자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잘 나고 잘 받아가면 좋은데 불만 있는 경우 청산금 통지받은 소유자들은 청산금에 대해서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고 이의신청은 소관청이 하는 것이 방법이며 이의신청 들어오게 되면 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 회부에서 소관 축척변경위원회가 이의를 1개월 내 결정을 하고 결정안 내용 알려주고 통지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절차로 가는 것이 이제 방법이 될 것이며 마지막에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나 수령은 소유자 입장이고 소관청 입장에서는 돈 받는 걸 납부 내주는 것을 지급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이 완료가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대해서 확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확정 공고일이 축척변경이라는 토지 이동이 있는 시기로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련의 과정이에요. 여기서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세 번 좀 하시고 들어가실 부분이며 첫 단추 잘 껴줘야 돼요. 청산금 누가 결정해요? 축척변경위원회 딱 들어가서 대화가 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에 축척변경 시행지역 내 토지이동은 축척변경 확정 공고일에 있는 것으로 본다. 맞고 5번이 축척변경 시행지역 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도면의 등록상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토지의 위치와 용도를 알 수 있다. 위치는 경계로서 토지 위치 파악할 수 있고 용도는 지목이 나오니까 확인이 가능합니다. 2번에 토지의 외형과 그 다음에 크기를 알 수 있다. 외형이나 크기는 형태는 생김새 알 수 있겠지만 경계 보고서 하여 면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크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지 않는다. 맞고요. 소유권은 어디만 나오나요? 소유권 나오는 것은 대장 4개만 나와요. 도면에 등록할 때는 토지의 전체 면적을 알 수 있다. 전체 면적은 뭘로 알 수 있나요? 도각선 수치로서 도면 이렇게 있게 되면 과거에 여기 10만 단위 숫자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과거에 24만 9,400 여기가 11만 4,500 이런 식으로 숫자 써 있는 게 있었습니다. 본 기억은 나세요? 이걸 뭐라고 부르고 도각선의 수치라고 부르고 같은 방향끼리 이렇게 빼시고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니까 얼마가 나오고 400 이렇게 빼니까 500개에서 가로가 500m라는 얘기고 세로가 400m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면적을 곱하니까 20만이라고 옛날에 수업 나갈 때 한번 한 적이 있을 테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각선 수치가 전체 면적 구할 수 있으니까 맞고요. 인접 도면과의 접속관계를 알 수 있다. 뭘로 알 수 있나요? 도면에 색인도 가지고 왼쪽 여기 상담을 열십자 마크 가지고 인접 도면과 관계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도면에 색인도를 알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어서 틀린 것은 면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크게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2번 다음은 지적 정리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못한 것은 1번 신규 등록지의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를 기초로 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신규 등록지라는 토지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니까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해 주는 거지 등기부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1번은 틀렸고요. 2번의 경우에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보를 정리해야 한다. 맞고요. 항상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항상 어디가 우선이냐 등기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가 다른 지번부여 지역에 속하게 된 때에는 소관청은 그 지역의 지번을 새로이 정한다. 이때 어떻게 부여할까요? 지번
예,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행정구역의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맞고요. 그래서 신청할 필요 없고 직권으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에 의한다. 맞고, 반대로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되겠죠. 틀린 건 1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53번, 다음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경우는 1번, 등기신청의 당사자 등록이 인용되는 자는 모두 본인 사건에 대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틀린 말인데, 전자신청할 자격은 인임명 가능합니다. 이내 경우는 자연인도 인이고 법인도 인이에요. 이 두 명은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자연인의 경우는 필히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지만 전자신청할 수가 있고, 법인의 경우는 사용자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등기법상 전자증명서가 이미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로서 전자신청하는 거지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등록은 사용자 등록은 자연인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이 아닌 사람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또는 재단 같은 경우 전자신청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대리인도 제한이 있죠. 대리인의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할 뿐이고 일반인들은 대리가 될 수는 없으므로 신청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렸고요. 두 번째, 공동신청할 사건에 대하여 전자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 등을 입력하는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승인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사용자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매매계열 때 등기신청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 같이 가는 거죠. 등기신청할 때는 이제 한 사람이 입력하게 될 텐데 입력할 당시에 둘 다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둘 다 신청하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일 경우에 만약에 매도인이 신청하더라, 그럴 경우 매도인만 등록할 것이 아니고 매수인 등록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신청 가능하니까 둘 다 돼 있을 것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법인은 사용자 인정을 요하지 않는다. 법인도 상업등기법에 의해서 전자증명서를 통해서 본인 인정을 받아야지만 전자신청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틀린 말이고, 4번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없다. 4번은 하자가 없네요. 맞는 말이고, 5번은 대리인이 전자신청하는 경우 본인도 함께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인이 만약에 맡기게 되면 대리인이 법무사 변호사만 등록하면 되는 거지 본인까지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등록 한번 계세요 물어봤더니 우리 대진 한 분 계셨어요. 여자분 오늘 안 나오셨는데 한 분만 등록했다 그러더라고요. 등기소 와서 기억 안 나시죠? 수업 시간에 물어봤더니 한 분만 딱 등록하셨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았던 분 계신데 원래 그 앉은 자리가 아니라 그 원래 그 뒤였었잖아요. 네. 그 앞에 앉은 자리에 계신 분이 네, 그 등록했다고 했는데 손 한번 드시더라고. 그래서 혼자 가서 하셨나요? 혼자 가서 하셨대요. 그러니까 왜 했냐 그러니까 그냥 했대요. 궁금해서 해보시니까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등록은 대리인만 등록하면 되는 걸 본인까지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는 말은 4번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54번의 경우는 다음은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절차상 적법하게 행해지고 실체 관계와 일치하는 등기는 적법한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았네요. 절차상 적법하고 실체 관계 일치하는 경우는 하자가 없으니 당연히 유효한 등기니까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절차상 하자가 있는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도 무효의 등기이다. 틀렸죠?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 등기가 됩니다. 등기 끝나고 무효 등기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두 개 있다고 배웠죠? 하나는 관할 위반 등기와 또 하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두 개만 무효로 취급하니까 이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세 번째는 판례는 등기 유효권으로서 실체관계와의 일치에 관하여는 완화하여 엄격한 일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화 규정이 네 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모두 생략등기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중간 생략이 있고, 등기원인 허위기자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효형에서 네 가지가 완화 규정으로서 완화해줍니다.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기 신청 후 등기 의무자가 행위 능력을 상실하여도 완료된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물권행위 후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다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물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당연히 유예한 등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권 행위 없이 격리된 등기라도 형식적 확정 효력은 인정된다. 그래서 비록 물권 행위가 없다든지 무효등기가 등기부상 있다는 얘기예요. 무효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니까 형식적 효력은 발생을 해서 후등기 저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이 쉬웠죠. 답은 55번의 경우는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수인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축한 경우 공동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나 일부의 자가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맞았네요. 공유일 때 전원이 전원 명의로 간다거나 1위는 전원 명의까지 가능하되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없으니까 1번은 맞고요. 두 번째, 소유권 보존등기는 물권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았나요?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이유는 취득할 목적인가요? 처분할 목적인가요? 처분할 목적이죠.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등기와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가? 맞죠? 토지 매립지도 매립만 끝나면 취득하니까. 그래서 소유권 취득한 날짜가 언제예요? 매립지의 경우는 소유권 취득하는 날짜 매립 준공인가일 그 날짜 소유권 취득한 거니까 등기했다고 다시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등기는 처분요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미 소유권은 건물을 신축한 때 매립한 때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얘를 처분하게 등기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칙이 신청 의무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가 되는 거야.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하는 목적은 처분할 목적이니까 물건만 효력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건물을 지은 경우는 공사가 준공이 된 때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매립시도 매립준공 인가를 취득했으니까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므로 보존등기는 물권변동 효력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축자가 매도한 경우라도 신축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이하고 이전 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맞았네요. 미등기를 팔아먹인 경우는 원칙이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 받는 자에게 이전 등기하는 것이니까 바로 보존등기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축한 건물 일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이죠. 1필지 일부 한동 건물 일부는 뭐만 가능하더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꾸 부동산 일부란 말 뛰어나오는데 토지나 건물 일부 즉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용익 물권하고 임차권 등기 두 가지 만 등기하고 나머지 일체 등기를 허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한다거나 또는 이전 등기한다거나 또는 저당권 등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외우는 거는 이걸 외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이걸 뭐만 가능하대요? 용익 물권하고 임차권만 가능하다니 더 이상 예외가 없기 때문에 건물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갑구를 개설한 후 표지부를 개설하는 최초의 등기이다. 표지부 갑구 둘 다 개설해서 처음 하는 등기 맞았네요. 틀린 것은 4번 부동산 일부는 뭐만 가능하대요? 용익 물권하고 임차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6번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의 등기부의 구성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이 한동 건물에 대하여 전체에 대하여 표지부만을 둔다. 아파트 건물 등기 총 몇 장인가요? 넉 장이죠. 한동 건물 전체 표지부가 있고 다시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표지부하고 갑구하고 그리고 총 넉 장을 1등기로 보는데 우리 집이 101동 500호일 경우에 101동에 관한 사항은 어디 나오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것이고 501호에 관한 사항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 전체에 대해서 한동 건물 전체에 표지부를 둔다 해서 맞는 말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하여 최초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하는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표시 등기 신청은 동시 일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표지부 등기는 한동 건물은 다 같아요? 달라요? 같죠? 한동 건물 표시 등기는 동시에 일괄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각 구분 건물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용을 준다. 맞았나요? 한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와 구분 건물, 즉 전용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총, 둔다. 총 넉 장 1등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전용 부분의 표제부, 각 전용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1등기로 본다. 이 틀린 말이죠. 너무 좀 지엽적인 부분이 많은데. 집합건물 등기부는 1등기로 보는 건 이 넉장 1등기란 얘기예요. 1등기로 가는 건 이렇게 넉장이 돼야 되니까 어쨌든 좀 지엽적인 말이 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총 넉장으로 이해하고 가자고. 그냥 한동 표제부하고 전용부분 표제부하고 갑골구를 1등기를 줘서 총 1등기가 넉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약한 질문이 되고요. 5번이 각 구분 건물 전용부분 표제부에는 전용 부분의 건물 표시와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표시한다. 맞는 말인데, 한동 건물 표제부 기재할 사항은 한동 건물 내역에 대해서 소재 기재하고 한동 건물 지번 기재하고 건물의 구조하고 종류하고 면적을 기재하며 같이 기재하는 것이 대지권 등기는 한동 표제부 나오는 말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를 기재하더라. 들어본 기억은 나세요? 근데 전용 부분은 소재와 지번 적을 필요 없고 구조하고 근데 종류 안 적고 면적만 적게 됩니다. 두 가지만 적는데 여기 따라보는 것은 대지권에 표시를 기재하는데 이 대지권 표시 기재할 사항은 두 가지 외우시라고 했어요. 대지권의 종류하고 대지권의 비율로 기재하시라. 여기는 네 가지예요. 요거 두 개밖에 없으니 두 개가 답이 될 텐데, 여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일련번호 기재하게 되고, 소재하고 지번 기재하게 되고, 지목하고 면적 기재하며, 그 다음에 등기한 날짜, 연호를 적는 것이 기재 사유여서, 네 가지 외우는 것보다는 이게 편할 겁니다. 섞어 놓으면 얘가 답이니까. 그럼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대지권의 표시란 전용 부분 표지부 나오는 거니까 맞고요. 답은 어쨌든 간 4번이 답인데, 1등 경지로 하는 건 총 몇 장 1등기가 돼야 돼요? 넉 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7번. 다음은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신청인이 될 수 없는 경우는 1번이니 토지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승계인, 대장상 최초 소유자와 그자의 상속인과 포괄승계인까지 보존 등기할 수 있으니까 1번 맞고요. 두 번째,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은 확인 판결이건 이행 판결이건 형성 판결이건 다 가능하니까 맞고. 세 번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수용권자도 직접 등기할 수 있으니까 맞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시, 군, 구청장 증명 정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 요거는 어디만 대상인가요? 건물만이죠. 토지는 누구랑 어울리시고? 국가, 건물은 시, 군, 구랑 어울리니까 문제는 토지인데 4번은 건물이므로 답이 4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최초 소유자 보존등기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58번. 다음은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1번이 말소등기 시 이항기인이 있는 경우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을 첨부해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가 말소등기가 부적합한 경우에 권리회복은 말소회복등기 절차에 의하고 말소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다. 말소의 말소가 인용되지 않으니까 말소회복등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맞고요. 세 번째, 실체관계가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행하고 언제나 주등기로 행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말소등기라는 등기는 전부가 대상인가요? 일부가 대상인가요? 전부만이죠. 등기상 일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변경이나 경정등기하게 되어 있고 말소등기하지 않으므로 3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2순위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1순위 전세권자나 3순위 지상권자는 이항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지문이에요. 지금 지문이 하나의 등기부에 지상권에서 전세권 두 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게 어쨌든 말이 안 돼. 자기만 하는 지문인데 어쨌든 우리끼리 아직 가자고요. 그냥 아, 참 책을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자, 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에 전세권이 있고 3순위에 저당, 이렇게 들어오면은 같이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당권이 2순위 있고 1순위에 전세권이 있고 3순위에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는 같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용익물권이. 이거 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우리끼리 이거 순위만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자, 전세권을 말소할 때 그냥 선순위 권리자죠. 그냥 후순위권자죠.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잘못 나온 거예요. 바꿔놔서 될 것을. 얘가 말소가 될 경우 선순위 입장에서 얘가 이한계니까 후순위가 이한계니까 아니 여기 보고 옆에 사람 보지 마자. 얘가 지워질 경우에 선순위 입장에서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선순위 입장에서 뒤에서 말소를 당하든 말든 신경 쓸 바가 없으니 얘는 이한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지워지게 되면 후순위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 얘가 지워지면 얘 좋은 거 아닌가? 순위로 올라가니까. 그죠? 그럼 얘가 지워지면 얘는 득이 되니까 피해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이한계인, 얘도 이한계인,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권리가 두 개가 잘못됐어요. 어쨌든 선순위나 후순 이한계인이 아니고 누가 이한계인이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전세권자하고 저당권이 있을 경우에 저당권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순위 번호가 2의 부기 1호로 들어오겠죠. 그럼 얘는 주등기고 부기등기일 경우 얘가 주, 얘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등기를 지워버리게 되면 얘가 지워지게 되면 종되는 게 부기등기 등기관이 직권말소해 버립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 어떤 등기가 지우면서 덩달아 죽는 자, 이자가 이한계인이에요. 그럼 말소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 말소는 뭘 말소라고 불러요? 말소 지우는 거, 지워서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지워주는 등기랑 덩달아 죽는 자, 같이 죽는 걔가 이한계인이에요. 그걸 캐치라고서 누가든지 잡아내시면 여긴 어렵지 않는데 그냥 들을 땐 아 맞다 맞다 이랬지만 돌아서서 본인 조금 연구 안 하시면 그게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다 보니까 3번의 경우 말하는 게 지금 저 4번 지금 말하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권리가 어쨌든 간에 알고 가자고요. 2순위 말소할 때 1순위나 3순위는 이한계인이 아니 이렇게 알고만 가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5번이 소유권을 말소한 경우 그 사실을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다 대장소관청에게 대장 고치라고 알려주는 것을 소유권 변경 사실에 통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59번의 경우는 다음 등기 절차에서 등기 완료 후 등기 표정보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표정보가 교부가 되는데 언제 만드느냐? 등기표정보의 경우는 등기권리자가 신청한 경우 작성합니다. 등기권리자가 신청한 경우만 주게 되는 것이 등기표정보인데 일단 크게 세 가지예요. 권리에 대해서 보존등기한다거나 그 다음에 설정등기한다거나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이때 정보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또 권리에 대해서 보존은 빠지고 설정하고 이전 등기에 대해서 가등기하는 경우도 정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권리자를 추가한다거나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권리자 추가했다는 얘기는 이건 공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것은 얘는 합의를 의미하는 거고 갑의 단독 소유가 있다가 갑을로 공유지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공유지분 팔아먹을 수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소유권 일부 이전. 그럼 한 명이 둘 뒤에 있잖아요. 권리자가 추가가 됐는데 여기 추가해서 이전 등기 할 수 있겠지만 합의란 것은 이전 등기 못하고 변경 등기 아니라 이제 변경이 따라 붙는 겁니다. 권리자를 추가한다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여기도 대상에 대해서 이걸 주는 것이 정보란 것이에요. 이거 외에는 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기 없으면 정보 나오지 아니니까 표제부 등기 정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권리가 아니니까. 그럼 말소 등기하면 정보가 나올까? 이 안에 설정 보존 이전밖에 없잖아요. 말소 등기에서 정보 안 나오는 것이고 말소 회복 등기는 줄까 안 줄까? 아, 자신 있게. 예? 말소 회복 등기하면 정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 밑에 쓰고 있는데 나 저거 겨우 되자 여기 여기 주고 여기 안 주고 모르고 있는데 자 없죠 여기
안 주는 거니까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잡아놓으면 되잖아. 이것만. 요것만, 요기 5만 나오다. 요게 아닌 거 답이에요. 그럼 1번 전세권 설정 넘기. 정보 줘요. 설정이란 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전 가등기도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권 말소 등기란 말은 나오지 않죠? 이건 없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조 등기 정보 주니까 답은 4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 외워놓으면 답이 똑똑 떨어져.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고, 주는 건 서비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60번, 다음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보존하고자 하는 청구권이 물권적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묻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가등기 하는 것은 채권적만 가등기 하는 것이 물권적 가등기 할 수가 없어서 1번 틀렸고, 2번, 가등기 말소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2번이 하자가 없네요. 원칙, 공동이 원칙인데 가등기 명의인도 단독 말소 가능하므로 2번이 정답이고요. 세 번째,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할 수 있다. 모든 권리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말은 아닌데 하나 때문에 그래요. 환매권 때문에. 환매권 설정 가등기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근데 환매권도 이전 가등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지분이에요. 어쨌든 환매권 설정 가등기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환매권만 따로 등기할 수 있나요? 환매권만 따로 등기할 수 없으니 동시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환매권만 따로 등기하려고 설정 가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 못하는 것인데, 근데 환매권도 이전에 대해서 가등기는 가능해서 환매권도 가등기할 수 없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자기만 알고 있는 지문입니다. 알고는 가자고요. 어쨌든 소유권, 환매권 설정 가등기란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소유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할 수 있다. 보존등기 가등기할 수 없고, 네, 5번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본등기 시 직권 말소하지 못한다. 가등기 뒤에 들어온 등기는 다 대부분 다 직권 말소할 등기니까 잘못된 말이어서 맞는 말은 2번 몇 개 넘네요. 그 다음에 61번, 다음은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실체 관계와 등기 사항의 일부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 행한다.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 발생한 경우 하는 것이 변경 등기고, 두 번째,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다.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여러분 주소가 바뀌는 경우 당연히 직권으로 다 바꿔줍니다. 최근에 바뀐 게 있죠. 도로명 유소 다 직권으로 실행을 했고요. 세 번째, 권리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에 의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언제나 부기 등기가 아니라 원칙은 부기 등기고, 예외 규정이 권리 변경에 대해서 이항이 있을 경우에 그제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 등기,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갈 수 있으니까 언제나 부기 등기가 아니므로 틀렸고요. 4번이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하여 언제나 부기 등기로 수행한다. 맞고요. 권리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한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62번. 다음 중 등기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임차권 등기 가능하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고 채권 남목권 등기도 가능하고, 채권 남목권은 저당권자 입장에서 돈이 필요할 때 채권 남목권 담보자 필 때를 채권 담보권이라 해서 2012년부터 등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해요? 네, 가능하고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할 수가 없겠죠. 아니, 처음이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 나오고 있는데 뒤로 가면 좀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63번, 다음은 등기 절차상 등기 의무자로 결정되는 자이다. 옳지 못한 경우는 하나 외우시라 그랬어요. 소유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도 전세권자에서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할 때는 앞에 붙은 자가 의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전세권을 말소합니다. 또는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이냐? 앞에 붙은 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예요. 이거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공식이니까. 저당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하더라
지상권자 소유권 말소하더라. 소유권자 똑같은 거예요. 전세권 이전등기하더라. 전세권자 저당권 이전등기하더라. 저당권자 소유권 이전등기하더라. 소유권자 똑같이 계속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두 개는 외워놓고서 암기해놓으셔야 됩니다.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이거 본 적 있어요? 나중에 요약집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거기. 이거 두 개 외우라고 전세권으로 다 막 묶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1번의 경우 전세권 말소 등기 시 전세권자 등기 의무자 맞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 맞고, 전세금 증가로 인한 변경 등기 시 전세권 설정자. 전세금이 증액하게 되면 더하기 입장 빼기 입장. 더하기 입장 그럼 전세권자가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자 그러지 말고 권리자죠.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그 과거의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저당권 설정자가 있고 을이 저당권자가 있더라. 저당권이란 권리를 1억이란 돈을 빌려주고서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처음 설정할 당시에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을 말소 등기할 당시에는 저당권자가 의무자로 가더라. 여기까지는 아시죠? 설정한다는 얘기는 등기부상 이름이 올라가니까 더하기로 하시라 그랬고, 말소는 이름이 없어지니까 빼기로 하시라 그랬습니다. 채권액을 증액하게 되면 더하기 빼기, 더하기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의무자가 된다. 그럼 전세권을 바꾸게 되면 전세금 증액을 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의무자. 요 관계예요. 그럼 채권의 감액을 하게 되면 더하기 빼기, 빼긴 일로 가겠죠. 저당권자가 의무자로 가니까 태어날 때 발생하는 거, 말소할 때 없어지는 거. 그럼 채권의 증액은 다시 채권이 발생하는 거, 감액은 없어지는 거. 이렇게 개념만 이해해서 조금만 갖다 붙여놓으면 내용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정자가 증액에 대해서는 의무자 맞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저당권자는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가 되겠죠. 다음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시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이것도 쉬웠던 문제이고. 64번은 다음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미등기 땅을 수용하게 되면 보존 등기하겠지만 등기된 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말소하지 않는 거 두 개 외우시라 했습니다. 수용 있는 경우 뭐하고 뭔 살아있어요? 수용 있는 경우는 하나 살아있는 것이 지역권 등기하고, 지역권하고 또 하나 있죠? 선순위 소유권. 이 두 개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수용 있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다 직권 말소예요. 그럼 수용 전에 있던 압류는? 수용 전에 압류 직권 말소. 수용 전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다 직권 말소예요. 몇 개 빼고 다 직권 말소? 두 개 빼고 다 직권 말소니까 이게 답이에요. 답. 그러니까 지금 지역권은 말소하지 않는다 맞고요. 보상금이 지급된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맞고, 그 다음에 수용 이전에 격려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수용 이전에 격려된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라는 것은 선순위인가요 후순위인가요? 수용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선순위 소유권이에요? 맞아요? 그럼 말소하지 않는다 맞았네요. 두 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이전 등기의 경우 언제나 단독 신청에 의하고 피수용인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대위할 수 있다. 5번 잘못된 말은 언제나 단독 신청할 등기가 아니라 원칙은 단독 신청의 원칙이지만 관공서와 수용을 하게 되면 촉탁이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단독 신청이 틀린 말입니다. 원칙만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예외 규정 관공서와 수용을 하게 되면 촉탁이 가능하므로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2회차 문제인데 너무 쉽고 또 뭐라 그럴까 좀 지엽적인 좀 몇 개 있었네요. 잠깐 쉬셨다가 페이지 72페이지에 4회분 풀도록 할게요. 4회분.